깊어지는 가을이 오면 더 생각나고 더 그리워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에 떠난 뮤지션.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요. 트로트곡을 직접 쓰셨다고 작사 작곡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천호님 한 주간의 스케줄 소식입니다. 총 방송이 6개, 행사가 3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SBS 더 트롯쇼가 방송도 되고 행사도 되고 하나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방송 6개, 행사 2개 또는 방송 5개, 행사 3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 8시에 K스타 도원 차트입니다. 우리 가을 연가 특집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찬호님 또 오늘은 어떤 음악 얘기를 할지 또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50분 JTBC 톡펀 25시. 자, 오늘은 어떤 여행 이야기가 즐겁게 나올까요? 우리 이찬호님 어떤 MC 애드립을 할까요? 또 어떤 리액션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제11회 태고문화축제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불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로 라이브 생중계가 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아이돌 도도오 이상한 나라로가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는 KBS ETV 신상 출시 편수토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22일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강소구민 트롯 가요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2일 토요일에는 오후 6시 10분에 KBS ETV 불후의 명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3일입니다. 우리 오후 6시에 더 트롯쇼 금산 특집 녹화편이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행사로도 들어가고 방송으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이찬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도원 차트, 톡파원 25시, 그리고 아이돌 더 이상한 나라로, 그리고 편수토랑, 불후의 명곡, 금산 특집 총 6개와 행사 3개, 단 하나의 행사가 행사도 되고 방송도 된다는 거, 겹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찬호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어지는 가을이 오면 더 생각나고 더 그리워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에 떠난 뮤지션.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요. 트로트곡을 직접 쓰셨다고 작사 작곡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